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인 커넥팅을 운영하고 있는 YP랩스가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메시업 엔제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커넥팅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를 일컫는 밀레니언 세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취향과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SNS 통화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월 평균 통화 10만 건에 넘어설 만큼 입소문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달 순수 사용자 수는 4배 이상 늘어났고 매출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편한 이용 방법이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 등을 공개하고 나이와 성별, 지역 등을 선택하면 매칭 알고리즘이 적절한 상태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기준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윤호 박주찬 YP랩스 공동대표는 혼밥과 혼술로 대변되는 밀레니엄 세대의 트렌드가 대화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소통 체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커넥팅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더 많은 이들에게 커넥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